하이안 반갑습니다. 조평입니다. 자, 오늘은 K리그 27라운드 떡밥 리뷰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가게인데, 이 친구랑 같이 하는 가게인데, 범 일로 와봐라. 너 구독자님들 인사 한번 드려야지. 너 저랑 카텔 아시안컵 같이 갔던 이제 친구인데, 반갑습니다. 저희 가게를 다 이렇게 이 친구가 해주니까 아주 편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요 가게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떡밥 리뷰는 사실 강원FC 떡밥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감스트가 강원FC에 응원을 왔습니다. 도대체 감스트는 무슨 인연으로 강원FC에 왔을까? 두 번째, 이번에 이정효 감독님이 경기 전에 코풀픽 인터뷰에서 이번에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길래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년에 강원FC가 강등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강원FC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요 세 가지 떡밥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떡밥. 감스트는 도대체 왜 강원FC 응원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4병지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 이제 4병지, 그러니까 4병지죠. 그 감스트가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컨텐츠로 시청자들 피파 온라인 선수 카드를 대신 까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파니니 카드 까듯이 이제 그걸 까면 선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2002 전설 카드 4장을 받아가지고 까는데 그게 다 김병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버린 거야, 완전히 감스트가. 우리가 2002 레전드라고 하면은 최소한 가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 안정환, 황선홍, 박지성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카드에 김병지가 나오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감스트가 본인 카드 깡도 아니고 시청자 거 대신 까줬는데 막 김병지가 네 개 한 번에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눈깔이 돌아버려가지고 김병지 뭐 김병지 하면서 이제 욕을 막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떡상을 내버리면서 그걸 김병지 대표이사가 보고 감스트를 만나죠. 그때 김병지 대표이사가 이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감스트를 고소하니 많이 그러니까 장난삼아 하면서 결국은 감스트가 김병지 대표이사한테 그 소원권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번에 강원FC 응원을 갈게요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풀어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한 10년 전부터 빌드업이 된 사건이 이번에 그 감스트가 여기 온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제 채널이 아니면 어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이게 네, 첫 번째 떡밥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요. 다른 선수가 더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예. 헨리 선수를 약간 좀 풀어준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하네요. 귀빈 속에서 네. 감스트의 자, 두 번째 떡밥. 이정효 감독님이 도대체 왜 와이? 나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정호연 선수, 김진호 선수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벼르고 있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날카로운 인터뷰를 했을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정호연 선수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정호연 선수가 예, 김진호 선수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김진호 선수하고 이 경기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네. 예, 예. 오늘은 최대한 정말 더럽게 페어플레이고 뭐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로 제가 욕을 먹더라도요. 예, 예. 페어플레이 그런 건 저한테 기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9월에 있고 또 바로 다음 주에는 코리아컵 4강전 홈앤어웨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빡빡한 일정 어떻게 좀 준비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경기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쌓인 게 많아서요. 예, 예.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7월 네. 강릉에서의 기억이 굉장히 아프셨나 보네요. 예, 정말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예. 되게 솔직하시다. 그러니까요. 제가 내려가는 동안 네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경기를 네. 리뷰를 하는데 네. 제가 손이 떨릴 정도로 억울해가지고 어머. 예, 그 경기는 제가 한 5-6번 다시 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이정효 감독님의 이 발언을 이해하려면 한 달 전에 강원과 광주의 지난 맞대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그 경기에서 광주가 강원에 2-0으로 졌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정효 감독님은 그 경기 결과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요. 그대로 김기회 잡아놓고 슛! 정호연 선수가 이제 넘어지는 장면 끄집어 내는 상황이죠. 이정 감독님은 그걸 아직도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호연 선수가 아직까지 이제 화가 나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김진호 선수를 언급하는 거 역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김진호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잖아요. 힘들어 그리고 슛! 자, 사실 이 김진호 선수가 강원에서 광주로 올 때 이정효 감독님이 김진호 선수한테 되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직접 이정효 감독이 말하기를 원래 이제 강주에서 이 김진호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잘해서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즌 초에 이야기했을 만큼 굉장히 아끼는 선수인데 김진호 선수 이번 맞대결에서 기죽지 말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한번 뽕을 실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야 강원 너희 그 지난 경기 선제골 그거 파울이었고 정호연이 그때 그거 못 입고 빡쳐 있으니까 너희 오늘 조심해야 될 거야. 그리고 김진호 그 자책골은 사고야 사고. 그러니까 오늘 그거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강원 긴장해 약간 이런 말을 이제 또 직설적으로 또 아마 그렇게 이정효 스타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뺀다고 이제 강원은 1위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데 이정효 감독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이 담비 같은 존재죠. 말씀 하나로 저도 이렇게 컨텐츠도 뽑고 굉장히 감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좀 진지한 축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강원FC는 원래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까지 팀이 강등권에서 우승권으로 바뀌었을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즌
초에 강원이 이렇게 잘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미디어데이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감독님들이 강원을 견제 대상으로 뽑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윤주환 감독님이 오히려 섭섭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감독님들은 올해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몇 강, 몇 중, 몇 약 강이랑 양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권을 다투는 팀은 네 팀 정도 되지 않을까. 광주, 전북현대, 또 울산현대, FC서울이 아마 우승권을 다투는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8팀은 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중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승권으로는 3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랑 또 FC서울, 또 전북현대. 이 3팀 빼고는 나머지 팀들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원이 한마디도 안 나와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밑으로 좀 분류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뭐 저희가 돌풍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강원의 1위 독주는 원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이게 레스터 시티의 동화와 요즘은 이제 비교가 될 만큼 슬슬 강원 우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 소호정 기자님 통해 가지고 원래 강원은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자님은 시즌 초에 강원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추가인 것이죠 뭐. 10위였나? 10위 정도. 그러니까 강등권 네. 예상하셨네요. 사실 뭐 모두가 그랬으니까. 지난 시즌에 네. 잘 아시지만은 다이렉트 강등 겨우 피했었고 네. 승강 플레이오프로 살아남았었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혹시 이제 1년 만에 뭐가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팀이 하는 전술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졌죠. 윤정환 감독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크게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측면들이 많았고요. 뭐 포지션 네. 전환이나 이런 거 통한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렇죠. 두 번째가 포지션 전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에 대한 평가를 또 상대적으로 절하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강원은 다른 팀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잘 활용했고 다른 팀들이 특정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을 다른 포지션에 쓰면서 이직을 바꿨고 그렇게 되면서 또 공격적인 전술 부분은 윤정환 감독하고 정경호 코치가 굉장히 잘 만들었죠. 강원은 빌드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팀인데 그 빌드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뭐 전방으로 뻥 하고 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 원터치 원터치로 해가지고 한 네 번 만에 탈압박을 해서 빠져나가면서 양민혁이나 이상원 이런 쪽으로 찬스 메이킹을 했거든요. 흐름이기 때문에 광주도 지금은 셋피스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양민혁! 오! 자, 코바 재미있지! 코바 재미있지! 그런 전술도 굉장히 좋고 워낙 그 속도나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그냥 알고도 못 막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가 엄청 변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면 좀 해체한 다음에 편견 없이 다시 재조립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해서 팀이 확 바뀌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일단 그런 과정을 터키에서 진행한 전지훈련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고 강원이 그 동계훈련 기간 동안에 다른 팀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연습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강원이 이번 겨울에 간 전지훈련지의 특징이거든요. 거기가 동남아 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전지훈련지예요. 그런 실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선수들 발굴하고 전술 가다듬고 막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네네. 의도 자체는 김병지 대표이사하고 윤정환 감독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전지훈련에서의 목표가 뭐 선수들 체력을 만들고 뭐 선수들 컨디셔닝을 올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가지고 하여튼 연습 경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데 가서 빡시게 돌려가지고 최대한 경기 완성도 높여야 된다라는 계획을 정했는데 그게 딱 먹힌 거죠. 그래서 강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시즌 전지훈련도 이미 안탈리아인지 다른 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또 그 비슷한 조건의 전지훈련지로 갑니다. 가서 또 거기서 연습 경기 엄청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현 시점에서 기자님은 강원의 우승 가능성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50% 정도? 그럼 뭐 다른 팀들도 다 50%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K리그 모든 팀들이 우승 가능성을 총합으로 100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강원이 한 50% 정도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팀들이 나머지 50%를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이 지금 AMH 휴식기 전에 두 경기 치르잖아요. 네네. FC하고 수원 FC. 이 팀들 상대로 제가 볼 때는 2승 을 하게 되면은 우승 가능성은 한 7-9등선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강원이 시민구단으로서 진짜 우승을 한다면 네. 이거 좀 어떤 의미나 충격이 있을까요? 패러다임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겠죠. 앞서 얘기 드렸지만 겨울 이적 시장 때 강원이 선수 영입에 들인 이적료 비용이 6억 원 정도였잖아요. 다른 팀들 쓴 거 반도?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뽑은 선수들 뭐 이상헌이라든가 이기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역할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다른 구단들이 되게 부끄러워지죠. 강원이 우승을 하면은 아 우리는 지금 선수 스카웃이나 선수에 대한 평가를 그럼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반증이 되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구단들은 더 좀 자극을 받고 분발을 해야 되고 뭐 선수에 대한 그 안목이라든가 그 아까 전에 그 안탈리아 전지훈련처럼 팀이 지금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전지훈련 지 선정하고 구성 무엇보다 양민혁이라는 지금 이미 양민혁 때문에 리그 전부다 지금 10대 선수들 쓰느라 바쁘잖아요. 많은 구단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스쿼드 찍루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그렇죠. 솔직히 예산 차이로 인한 체급 축구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강원은 지금 예산 200억 안 되는 돈 갖고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300억, 400억, 500억 쓰는 팀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는 맞고 그렇게 되면은 강원이 저러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 했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거고 다른 구단들도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고 뭔가를 바꾸려는 그런 좀 긍정적 변화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강원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기자님 능력을 빌려서 좀 컨텐츠를 떼었습니다. 아, 예, 강릉 한번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같이도 한번 가고 연락 나누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늦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강원 FC에 관련된 떡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이 이제 강등당할 뻔한 그런 시즌에는 사실 뭐 말할 게 없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우승권을 바뀌면서 제가 연속으로 떡밥 리뷰를 강원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네요. 진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러잖아요. 이 동화 같은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강원 FC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 떡밥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염.